허경영 총재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 나오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빡빡 눌러주세요. 구독.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아유, 모시겠습니다. 쭈어르고 돌아서 오십시오. 아, 오래간만에 뵙네 저는 허경영 총재님. 아,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유, 이쪽에 앉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게 좀 누추합니다. 이렇게. 앉으십시오. 아유,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앉으십시오. 아이고. 이쪽으로 좀 더 오세요. 마이크가 이쪽에 아, 있습니다. 마이크. 네. 아유. 아직 자리가 아직 명당입니다. 지금 저기 청와대가 저기 청와대 정면으로 보이네. 정말. 그래서 아. 제가 이렇게 놓고 하면서 예. 여보세요. 저 청와대 조국수석 보고 있어. 임종석 실장. 이름서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어, 다 보입니다. 아, 여기 저 전기가 어. 이렇게 내려오네요. 바로 어? 내려오네. 아 기가 전기가 뜨거잖아 지금. 아하. 아 그럼 어쩐지 잘 아시니까 그럼 우리 저 이봉규 TV 앞으로 그럼 저 아, 자리는 좋네. 아, 이거 명당 자리입니까? 명당 자리를 잘 써야 되는데. 아, 이 자리 괜찮은 거예요? 그러지 여기는 뭐 청와대 대변인 앉아야 되는 자리야. 오. 아니 그냥 청와대 아주. 기가 이렇게 싹 차분히 아 기가 청와대 아, 기운이 쫙 이렇게 쏙 들어오네. 근데 저쪽이 지금 좋은 기운이 아닌데 저기 기운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기운 어, 기운은 네. 청와대 기운은 네. 어, 정상인데 아 원래 터의 기운은 아, 정상인데 터의 기운은 뭐 아, 좋은데 좋은 자리는 아니니까 원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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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천신 하강 단자혈이거든. 어, 그건 뭡니까? 천신이 내려와서 앉아있는 이세들 자리에 예. 인간들이 가 있는 거지. 하... 그러니까 저기는 IQ 적어도 400 이상이 가야 될 자리인데 인간들이 가면은 소란이 일어나는 자리지. 하... 그래서 저게 천신 하강 단자혈은 아주 센 자리예요. 어... 그러니까 아무나 앉으면 안 되는 자리. 위험하지. 위험한 자리. 예.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아, 다 그런데 안 좋구나. 역대 대통령들은 그 국군 때문에 그리 된 거지. 네. 그 인간성은 대통령 정도 된 사람들이 네. 나라를 나쁜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어, 근데 능력이 안 된 거지. 어, 그게 이제 국군이 안 좋으니까. 국군이. 아, 능력은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 모든 보좌진들이나 네. 최고 인재를 다 뽑아서 써요. 네. 어, 그러니까 그게 인재풀이야. 네, 그렇죠. 그건 인재풀인데 국가의 국군이 내려맡길 때는 사이클이 예. 내려갈 때는 대통령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 대통령 보고 잘못이라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럼 국군이 지금 하강국군이 하강국군이 우리나라의 국군이 우리나라 국군이 지금 하강국군이니까 어... 대통령은 아무리 착하게 하고 잘하고 깨끗하게 해도 그냥 여기 계속 올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욕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 야, 이것도 새로운. 아, 그렇습니다. 저, 왜냐면 논리시네.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할 때, 예.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걸 미리 감 잡아가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잖아. 예. 파도 타기가. 예.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바닷물을 향해서 내려간다고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어허. 심장 박동이 그래요. 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예, 그렇죠. 반복하거든. 어. 그 대한민국 국군은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이제 야. 인구도 안 태어나지. 결혼 절벽이지. 어, 예. 취업 절벽이지. 모든 출산 절벽 아닙니까? 예. 결혼 절벽이지. 종교 절벽이지. 정치 절벽이에요. 종교 절벽이라는 종교들은 이제 분해되기 시작하잖아. 오. 젊은 애들이 마인드가 예. 이제 자기가 교주야 전부 다. 자기가 교주예요. 어, 모든 인터넷의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어. 공유해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신도 공유야 걔들한테는.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한 그 의사를 다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아하. 어,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먹힙니까? 어. 안 먹히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어. 종교도 수요 공급에. 법칙에 법칙에 따라 있거든요. 어, 예.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절에 가서 스님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두들겨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 법전이고 성경이고 그냥 다 있어요. 다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찾으면 다 나오는데 이거를 스승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교수나 뭐 선생의 인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게 목사님 인기도 없어지고. 그게 목사도 스님도 인기 없어. 스님도 없고. 그래서 종교는 문화재로만 유럽처럼 남을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어. 그 종교 절벽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예. 그 조금 있으면 종교가 그냥 귀하무양하게 애들이 안 가는 거야.
뭐 쌀 울려매고 여자가 머리 이고 절에 가던 시대는 끝났어요. 돈이 안 모이니까 저리 템플스테이로 어떻게 템플스테이를 해보려고 하다가 점점 종교는 그냥 문화 교육 기관으로 바뀌고 불교는 기독교는 교회가 대형 교회만 되지 나머지 교회는 항상 만성 적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지금 세대만 죽고 나면 없어져 버릴 고객이다. 아, 교회도 고객, 그러니까 고객. 아, 이거 신도죠. 신도, 신도. 신자들이 안 오버리니까. 아. 교회가 운영 소비가 많아야 되거든, 그것도.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도산 상태로 유럽처럼. 들어가 버리죠. 뭐, 종교가,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이가 나타나니까. 허경영을 부르는 사람은 늘어나고. 아, 저쪽도 지금 기운이 쇠퇴기인데 허총재님이 들어가야 이제 기운이 올라간다.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 있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예. 구군이 내리막길이에요. 뭐 북한을 만난 데서 구군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군이 내려막길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만 내리막길이냐? 중국도 내리막길이야. 그 중국 요즘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뜰려다가 아주 완전히 꼬리 내려버렸어요. 꼬리 내리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미국, 중국, 한반도 이 정세가 전부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 때 네. 누구 하나가 튀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태평양 바다가 기분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점점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네. 전부 중산층이 몰락하고 네. 이제는 빚쟁이가 되고 네. 이제는 생과 사가 왔다리 갔다는 이때가 오면은 예. 그러니까 0.3%의 대기업이 95%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거든. 예, 지금 그런 형국이니까 그런 형국이니까 예. 무슨 뭐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아, 편의점까지도 대기업이 다 하잖아. 예. 그럼 우리나라는 간단한 것이 대기업이 내는 세금을 국민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야. 시스템이 그래. 순환 시스템을 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대기업이 내는 세금을 국가가 다 닦아 써버리면 국민들 오줌이는 대기업은 또 구하고 남은 돈을 해외에 투자해버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국민들 호주머니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 이해가죠. 아, 예. 해외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회전이 안 되고. 태풍의 중심자리는 회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허화해버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사이클이 내리막 사이클이 아주 내가 대통령 붙을 때까지 지속됩니다.